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이슈들 이야기 나눠보는 이슈파워 시작입니다. 오늘 이슈파워에서는요, 루쿠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네요. 네. 오늘 다양한 이슈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슈를 체크하면 좋을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식량지수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두 달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었죠. 이로 인해 국내 밥상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피할 수 없는 물가 상승, 과연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하고 있습니다. 곡물 가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식재료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또 연준이 긴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네. 거기도 하겠죠. 네, 그렇죠. 뭐 전부 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뭐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그 뭐 석유를 비롯한 이제 저희가 공업용으로 쓰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가 이제 식량에 관련된 원자재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UN 식량기구라고 하죠. 이제 FAO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매달 그 이제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지금 3월 달 식량 가격 지수를 159.3이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월 달에도 뭐 사상 최고치였는데 그걸 또 한 그 12% 이상 올라가면서 뭐 1990년 지수를 만든 이후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33.6% 상승할 만큼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곡물 가격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는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미국의 작황도 좀 부진하지 할 거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국제 곡물 가격을 뭐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 대비 17.1% 정도 올랐고요. 뭐 일부 요즘에 그 오늘 뭐 신문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수출이 상당 그 농산물 관련된 수출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특히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이죠. 돈바스 지역이 세계적인 이제 곡창 지역이면서 우크라이나 내의 곡창 지역인데 이쪽에 이제 그 전쟁을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크라이나 내의 그 파종이 상당히 늦어질 수 있을 거고요. 만약 파종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세계 곡물 가격은 좀 더 공급난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식물성 유지입니다. 특히 이제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생산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해바라기 씨유의 공급이 상당히 이제 어려워지면서 대체 상품이 이제 팜유나 아니면 뭐 식용유, 그다음에 유채유 같은 그런 가격도 지금 최근에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뭐 상승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국내 물가 수준도 지금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난주에 발표된 3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4.1% 상승을 했고요. 아마 이번 주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 부분도 아마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렇게 이제 수입 곡물 가격의 상승세가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 무역 통계 진흥원에 따르면 2월 달 농수산물 수입 가격 지수가 112.6이라고 해서 뭐 전월 대비 31% 정도 증가할 만큼 뭐 국내 곡물 가격에 대한 부분 수입 곡물 가격도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체적으로 정말 다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식용유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팜유 가격이 오르게 네. 되면 치킨값도 오를까 걱정도 되고 네, 그렇죠. 또 그리고 밀 가격이 오르면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격도 오르지는 않을까 또 이러한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리 밥상 물가도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렇죠. 이로 인한 좀 영향이 있을까요? 네, 뭐 밥상 물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네. 이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사료 관련된 그렇죠. 뭐 걱정들 네. 많이 하실 거고요. 사료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육류 관련된 뭐 가격도 같이 뭐 쫓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국내에서 많이 쓰는 이제 튀김을 많이 할 때 쓰는 이제 식용유 같은 경우 지금 20% 넘게 지금 올라 있기 때문에 네. 뭐
치킨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더 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팜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즐겨 먹는 라면에를 튀기는 그런 이제 그 기름이기 때문에 관련된 또 이제 제반적인 전반적인 이제 국내 물가 상승률도 상당 부분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렇지만 이제 국내 관련돼서 농산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아직 상장 사안으로는 없고요. 대부분이 이제 해외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지금 판매하는 회사가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 회사도 이제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뭐 여러 이제 농축산물 관련된 기업들 이제 군이 많을 텐데 특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이제 비료나 농약 관련 업체들은 좀 먼저 관심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료나 농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농산물을 그 수확량을 증가시키는데 상당한 이제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우크라인 해외에서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가서 수입량이 준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그만큼 더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관련된 회사로 이제 남해화학이나 인바이오 같은 회사에 좀 관심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축산물 같은 경우 이제 곡물을 뭐 사용을 해서 뭐 높은 가격에 이제 곡물을 사용해서 이제 뭐 육류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일단 육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육류 가격도 최근에 오름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제 돼지고기 관련된 이제 그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선진이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히 이제 국제 농산물 관련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트레이닝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관련돼서 국내에 있는 종합상사 같은 경우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가공하는 업체들 좀 관심을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일까요? 우려? 일단 가공하는 쪽에서 네. 보면 이제 원자재가 올라가게 그렇죠. 되면 가격이 뭐 이제 출하되는 가격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증가할 거고요. 네. 또 매출이 증가하면 관련된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어서 아마 실적 측면에서 보면 뭐 전체적으로 다 뭐 경제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분야는 좀 증가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무래도 이게 밥상 물가이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또 제품 가격 인상으로 방어를 한다면 좋겠지만 정부에서 좀 제한을 주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조금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소비자와 직접 관련된 네. 부분, 대표적인 이제 밀가루가 이제 대표적인 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처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요즘에 거의 모든 음식이 밀가루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가격 규제를 좀 상당히 심하게 하는 그런 품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원가 상승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밀가루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판매 가격을 올릴 때까지 약간의 시차는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 시차가 발생하는 동안에는 약간 기업 실적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향후에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또 기대 심리가 주가를 선반영시킬 수 있다는 것도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